고생하셨고 시장을 살리려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시오? 아유, 그럼요. 예, 이따 시청해서 봅시다. 예, 예, 예. 예, 저리 봐, 믿어. 예, 예, 예. 살펴들 가시오. 예, 예, 예. 들어들 가시오. 예. 협회장님! 아니, 위원장님. 아니, 아침부터 웬일로. 아, 해장 통닭하러 오셨시오? 사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뒤통수라니? 협회장님이 시장 상인들한테 청년 임대아파트 들어와야 된다고 설득하고 다닌다면서요. 저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데. 아,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지조가 없어, 지조가. 위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 우리들도 배울 만큼은 배운 사람들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요. 아니, 시장에서 통닭이나 튀긴다고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됐고요. 어디 장사 잘 되나 보자고요. 내가 맘카페에다 여기 홍보 제대로 해줄 테니까. 저 위원장! 지금 나 부른 거예요? 그래. 거기 너밖에 더 있냐? 이 아줌마가 어디다 대고 반말 짓거리야? 안 돼. 참아야 돼, 미숙아. 손 안 치워. 야, 저기 말이야, 말로. 주먹 쓰지 말고. 여기 사람들 손님 한 명 없어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 데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진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아야지. 기가 막혀서. 이상한 소문은 당신네들이 퍼뜨리고 있잖아. 어? 어? 누구 말이 이상한지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나가 있을게. 가게 걱정 말고 시위 가서 저 옆편대 코 납작하게 하고 만들어. 진짜? 응. 알겠어.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 중앙부는 사망한다! 중앙부는 사망한다! 중앙부는 사망한다! 청년들이 살아야 중앙부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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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 8.1은 국제국가 정답이다! 국제국가 정답이다! 국제국가 정답이다! 2000세대 들어오면 시장도 2000배다! 지원유세를 위해 강경훈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의원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조시민의 아들 강경훈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 네,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옳소! 천지규란 말이 개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좋은 학교 옆입니다, 여러분. 극장을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 중앙부가 맹자의 어머니도 탐내는 그런 좋은 동네로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맹자 엄마가 우리 중앙구로 이사 왔다 칩시다. 근데 맹자처럼 똑똑한 애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국제고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등록금이 어마무시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만 수천만 원이 든답니다. 여기서 그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고 들어오면 대층간 위화감만 커지고 사교육만 더 조장할 뿐입니다. 반면에 청년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서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청년들한테 희망이 생기고
그 청년들의 에너지로 우리 중앙도 활력 넘치는 동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위대한 못 이기지. 공자, 맹자 와도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나준 아버지 고시원에서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다 지나간 얘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고 그래? 아이고 자기 아버지도 내다버린 사람이 청년들을 챙기겠어요? 지나가던 개가 우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괜찮겠어? 힘들면 내가 그냥 확 가자. 여러분! 예. 저 베르나 맞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를 외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르나도 사람입니다. 잘못된 행동 후회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려 아버지가 지내시던 고시원을 처음 찾았을 때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못난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걸요. 산부일배하는 내내 아버지한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소외된 분들 편에 서서 정치하겠다고. 정말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만한 아들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랑 세대는 다르지만 또 다른 고시원에서 똑같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편에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